간호사 N. N과 다이애나가 뜻하지 않은 일로 갈라진 후 다음 월요일, N은 책이 든 바구니를 팔에 걸고 나왔다. 마리라 아주머니, 저 학교에 돌아가려고 생각해요. 가장 친한 친구를 무참히 빼앗긴 지금 제 인생에 남은 것은 학교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다이애나도 볼수 있고 지나간 날들을 회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산수 공부에 열중하는 편이 좋을 거야. 하고 마리라는 기쁨을 누리며 말했다. 다시 학교에 나간다면 이제는 석반으로 다른 사람 머리를 때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점잖게 선생님이 이르는 대로 해요. 그러나 학교에서도 다이애나는 앤과 놀아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분부가 있었으므로 둘은 가끔 얼굴만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위안하고 있었다. 드디어 예기치 못한 일로 앤의 이 운명이 바뀌어질 때가 왔다. 정월 어느 날 캐나다 수상이 샤로트 마을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 와서 연설을 했다. 아브니에서는 거의 다 수상측의 정당 편이었으므로 남자들은 거의 전부, 그리고 여자도 꽤 많이 전날 밤에 30마일 떨어진 읍으로 출타했다. 레이첼 부인도 남편과 마리라와 함께 읍으로 떠나갔다. 마리라도 정치에 흥미가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살아있는 수상을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곧 승낙을 하고 앤하고 매슈에게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집을 보라고 당부했다. 이런 이유로 레이첼 부인과 마리라가 국민대회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동안 푸른 박공집의 아늑한 부엌을 앤과 매슈가 둘이서 점령하고 있었다. 구식 스토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매슈는 농업 잡지를 펼친 채 코를 골고 있었으며 앤은 찡그린 얼굴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조금 후에 애는 책에서 눈을 떼고, 저 아저씨, 지하실에 가서 겨울 사과를 조금 내와도 좋겠어요. 겨울 사과 싫으세요, 아저씨? 아니, 나도 먹고 싶은 걸. 하고 말했다. 매슈는 사실 겨울 사과는 좀처럼 먹지 않았으나 애니 둘도 없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앤이 접시에 가득히 사과를 담아 지하실에서 올라왔을 때 창밖의 길을 황망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부엌 문이 활짝 열리고 창백한 얼굴을 한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이애나? 마침내 아주머니가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다이애나는 숨가쁘게 말했다. 앤! 빨리 와줘. 미니메이가 중태야. 후두염에 걸렸다고 메리조가 말했어. 다이애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읍으로 가서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의사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미니메이는 정말 중태야. 메리조는 어쩔 줄을 모르고. 앤, 난 정말 무서워. 매슈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모자와 외투를 들고 어두운 뒤뜰로 사라졌다. 매슈 아저씨는 의사를 부르러 카모디로 가려고 마차에 말을 매러 가셨어. 라고 애는 바쁘게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카모디에서는 의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다이애나는 훌쩍훌쩍 울었다. 브레아 선생님은 읍으로 가버리고 스펜서 선생님도 가버렸을 텐데. 울면 안 돼. 애는 힘찬 소리로 말했다. 후두염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해몬드 아저씨 집에 쌍둥이가 새싹 있었다는 것을 잊었어? 쌍둥이를 새싹쯤 돌보게 되면 자연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모든 아이들이 차례로 후두염에 걸렸어. 조금만 기다려. 토근병을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 집에는 없을 거야. 자, 이젠 가자. 두 소녀는 손을 잡고 뛰어갔다. 3살 되는 미니메이는 중태였다. 열이 많고 전신을 자주 비틀며 부엌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서 시근거리는 숨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다리 부인이 없을 때 애들과 같이 있게 하려고 데려온 메리 조는 크리크에서 온 둥글고 붉은 얼굴의 프랑스 소녀였다. 그저 꾸물거리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쩔쩔매는 처지였다. 애는 지체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 미니메이는 확실히 후두염이야.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악화가 되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우선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저 주전자에는 한 잔밖에 물이 없잖아. 자, 물을 가득히 넣었으니 메리 조, 스토브에 장작을 지펴요. 그리고 내가 미니메이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힐 테니까 다이애나는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플라넬 천을 찾아와요. 먼저 토근을 먹여야 해. 미니메이는 좀처럼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새 쌍둥이를 성심성의껏 키운 일이 있는 애니라 불안한 긴밤 동안 몇 번이고 미니메이에게 먹였다. 두 소녀는 밤을 새우며 고통을 받고 있는 미니메이를 끊임없이 간호하고 메리 조는 정성껏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활활 지펴서 후두염 전문 병원 전체가 써도 남을 만큼 뜨거운 물을 끓였다. 매슈가 의사를 데리고 온 것은 새벽 3시였다. 찾아다니다가 겨우 스펜서 의사를 데리고 왔다. 그러나 우선 당장 급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미니메이는 훨씬 좋아져서 푹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제는 절망적이어서 체념할 정도였어요. 미니메이는 점점 악화되어 마지막에는 해몬드네 쌍둥이들의 마지막 쌍둥이보다도 더 악화되었어요.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지는 않나 생각될 정도였어요. 저 병에 가득 든 토근을 모두 먹이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것을 먹였을 때 저는 혼잣말을 했죠. 다이애나에게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도 두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이상 그들을 상심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최초의 동아줄이야.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몰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3분가량 있다가 미니메이가 기침과 함께 가래를 뱉어버리고 곧 목이 편하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나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였죠. 선생님,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암, 잊고 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N을 응시하면서 N에 관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여기에도 역시 말로는 표현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후에 바리 부처에게 그것을 말하고 말았다. 쿠스바츠에 있는 그 소녀는 아주 똑똑한 애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그 소녀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나이의 애들 중에서는 드물게 보는 숙련된 솜씨와 침착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어린이의 용태를 설명하고 있을 때의 그 눈빛을 그 무엇에 비유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는 하얀 서리가 내린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수면 부족으로 눈이 빨갛으나 아직도 입만은 필요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매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매슈는 애의 창백한 작은 얼굴과 눈 밑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집에 닿거든 곧 자리에 들어서 푹 쉬거라. 내가 나머지 일은 다 해놓을 테니. 이렇게 하여 애는 오랫동안 푹 잤다. 눈을 떴을 때는 장밋빛 햇볕이 쬐는 하얀 겨울날의 오후였다. 부엌에 내려갔을 때 애니 자고 있는 동안 집에 돌아온 마리라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정말 수상을 보시고 오셨어요? 보자마자 애는 물어봤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할까? 얼굴을 봐서는 수상이 될 사람이 못 되지. 그러나 역시 연설은 훌륭하더구나. 너의 밥은 솥에 들어있어. 그리고 살구소금 절임을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해. 배고프겠지? 매슈 아저씨에게 어젯밤 일은 모두 들었어. 그런 때에 치료 방법을 알고 있었다니 정말 운이 좋았구나. 나 같으면 어떻게 할줄 몰랐을 거야. 한 번도 후두염에 걸린 사람을 본 일이 없거든. 자,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의 얼굴을 보면 얘기하고 싶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알겠지만 말이야.
말이라는 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때는 하지 않고 앤이 식사를 마친 후에 겨우 말을 꺼냈다. 점심때 넘어서 바리 아주머니가 왔어요. 앤, 너를 만나고 싶어 했으나 난 너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 아주머니 말은 미니메이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이야. 그리고 포도주의 일로 너에게 무례한 짓을 해서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네가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비로소 납득이 되었으니까 그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다이애나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더구나. 좋다면 네가 오늘 밤 가보는 것이 좋을 거야. 다이애나가 어젯밤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됐단다. 앤, 제발 그렇게 넋을 잃고 있지 말아라. 이런 주의는 허사가 아니었다. 하늘에도 오를 듯한 표정으로 애는 벌떡 일어섰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기쁜 빛이 번쩍일 뿐이었다. 말이라 아주머니, 지금 곧 가도 돼요? 접시를 닦지 않아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갔다 오렴. 하고 말이라는 애네 어쩔 줄 모르는 표정에 살포시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 저런, 앤, 뭐라도 걸치고 가야지. 모자도 외투도 걸치지 않고 가다니 감기라도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애는 자색 안개가 자욱한 설경 속을 춤을 추면서 돌아왔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둘도 없는 행복한 인간이에요, 마리라 아주머니. 하고 애는 말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요. 머리가 붉어도 괜찮아요. 바리 아주머니는 저에게 키스하고 울며 미안하구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될수 있는 대로 공손하게 말했답니다. 조금도 아주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나간 과거를 망각의 망토 속에 싸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제법 위험이 있는 말투였지요, 마리라 아주머니. 저 바리 아주머니에게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다이애나와 유쾌하게 지냈어요. 차도 정말 맛있었어요. 바리 아주머니는 저를 정말 손님처럼 제일 좋은 차 도구를 제 앞에 내놓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위해 제일 좋은 차 도구를 내놓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과일이든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와 그 밖에 두 종류의 설탕 조림을 먹었어요. 다리 아주머니는 저에게 차 맛은 어떠냐고 묻고, 여보, 어째서 앤에게 비스킷을 돌리지 않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어른인 것처럼 대해주셨는데 정말 기뻤어요. 아, 어른이 되면 얼마나 멋이 있을까요? 글쎄, 어떨까? 앤을 바라보는 마리라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하여튼 제가 어른이 되면 작은 소녀에게 얘기할 때도 언제나 어른과 같이 그들을 대할 테예요. 앤이 꿈꾸듯 말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어른 같은 말투를 써도 결코 웃지 않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지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차를 마신 후 다이애나와 함께 타피를 만들었어요. 잘 되진 않았는데 아마 다이애나와 제가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그러나 타피를 만드는 일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돌아올 때 바리 아주머니는 자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이애나는 제가 사랑의 오솔길에 올 때까지 창가에 서서 줄곧 키스를 던져주었어요. 표류하는 쪽배 속의 백합공주.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다시 6월이 되자 필립스 선생님은 아본리 학교를 그만두고 가버렸다. 애는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학교에서 돌아와 마리라로부터 네가 그렇게 필립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눈물로 손수건을 두 장씩이나 적시다니. 하는 놀림을 받았다. 그날 아본리에는 새로운 목사와 그 부인이 왔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아본리의 목사 일을 맡아보았던 늙은 벤트레이 씨가 2월에 모든 사람이 애석하게 여기는 가운데 퇴직하고 가버렸으므로 그 후임으로
쾌활한 젊은 신혼의 에란 목사 부부가 왔던 것이다. 무엇으로도 비끄러 매들 수 없는 듯 세월은 흘러서 애는 13살이 되고 키가 큰 훤칠한 소녀로 자랐다. 앤과 다이애나 두 소녀는 벚나무 숲의 소꿉집을 부수어 버렸다. 13살이나 된 큰 소녀에게는 소꿉집 같은 것은 너무나 어린애 같은 장난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두 소녀는 주로 바리집의 호수 위나 호숫가에서 유쾌한 나날을 보냈다. 다리 위에서 송어 새끼를 낚는 것도 재미있었으며 바리 씨가 오리 사냥을 할때 쓰던 쪽배를 타고 그것을 젓는 일도 익혀놓았다. 그날은 앤과 다이애나 이외에 루비 기리스와 제인 앤드류스도 가담했다. 그해 겨울엔 학교에서 배운 테니스넷이 에렌을 극으로 해볼 계획이었다. 물론 네가 에렌이 되는 거야. 하고 다이애나가 말했다. 나는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떠내려갈 용기가 없어. 나도. 루비도 제인도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빨강머리의 에렌이란 아무래도 이상해. 앤이 반대하고 나섰다. 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무섭지도 않고 에렌이 되고 싶어 죽겠어. 그러나 어쩐지 이상해. 루비가 에렌이 되어야지. 살색이 희고 저렇게 길고 아름다운 금발을 하고 있잖아. 봐, 에렌은 빛나는 머리를 소담하게 누리고 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에렌은 일명 백합공주라고 하잖아. 빨강머리는 백합공주가 될수 없어. 다이애나는 열심히 역설했다. 너는 루비만큼 얼굴이 희잖아. 그리고 네 머리는 전보다 훨씬 짙어졌어. 정말 그렇긴 해. 라고 외치며 애는 기쁨에 볼을 붉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남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지금은 젓갈색이라고 할 정도지, 다이애나? 그래,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 라고 다이애나는 말했다. 일동은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곳은 호숫가에서 튀어나온 작은 땅이었고 주위에는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 끝에는 어부나 오리 사냥꾼들을 위하여 작은 나무로 만든 받침대, 즉 도선장이 만들어져 있었다. 소녀들은 작은 배를 이 도선장에서 쑥 밀면 흐름을 타고 다리 밑을 빠져나가 아래쪽 호수에 만에 표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그렇게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에렌을 연극하는데 이렇게 알맞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좋아, 내가 에렌 공주가 되지. 애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루비, 너는 아더왕 역을 맡아야겠어. 제인은 기네바이고 다이애나는 랜슬로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먼저 너희들은 에렌의 오빠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이 집 모양의 작은 배에 모두 까만 비단을 깔아야 하는데 네 어머니의 그 까만 숄이 꼭 알맞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다이애나? 까만 숄을 가지고 왔을 때 애는 그것을 작은 배에 펼치고 배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두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위에 얹었다. 저것 봐. 정말 죽은 사람 같잖아. 루비는 조용히 누워있는 작고 흰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하게 말했다. 어쩐지 무서워. 저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도 좋으니? 연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주 나쁜 일이라고 린드 부인이 말씀하셨거든. 루비, 이런 때 린디 부인의 얘기 따윈 하지 않는 게 좋아. 애니 엄하게 나무랐다. 효과가 없어지게 돼. 그리고 이 극은 린드 부인이 태어나기 몇백 년전 일이야. 제인, 네가 지시하는 거야. 에렌이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 죽어 있는데. 제인이 이 난국을 해결했다. 위에 걸친 금란은 없었으나 노란 일본 비단에 낡은 피아노 덮개가 대용품이 되었다. 백합화도 없었으나 줄기가 긴 파란 아이리스를 앤의 맞쥔 손에 한쪽에 쥐어주었을 때 효과는 한층 두드러졌다. 자, 이러면 됐어. 라고 제인은 말했다. 우리들은 앤의 이마에 조용히 키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이애나는
언니, 영원히 안녕히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루비, 너는 잘 가요, 아름다운 언니 라고 말하고. 너희들 둘은 될수 있는 대로 아주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해. 자, 좋아. 배를 밀어. 이렇게 하여 작은 배는 밀려나갔다. 이때 물속에 오래된 묵은 말뚝에 배가 쾅 부딪히고 말았다. 작은 배가 흐름을 타고 다리를 향해 내려가자 다이애나 일행은 허둥지둥 뛰어서 아래쪽에 있는 땅으로 달려갔다. 여기서 세 소녀는 각각 랜슬로트와 기네비아 왕비와 아더왕이 되어서 백합공주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잠시 동안 애는 표류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낭만적인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낭만적이라고 도저히 할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작은 배가 새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금 전 도선장에서 뾰족한 말뚝이 배바닥에 부딪혔을 때 바닥에 크게 금이 간 것이다. 그 틈에서 물이 솟아 들어왔다. 이렇게 계속되면 아래쪽 땅에 도달하기 전에 작은 배는 가라앉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필요한 노는 도선장에 그대로 두고 왔다. 애는 작은 비명을 질렀으나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입술마저 핏기가 가셨다. 그러나 침착을 잃지 않았다. 기회는 한번 있었다. 꼭한번 있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애란 부인에게 애는 말했다. 작은 배가 흘러 다리 밑에 닿기 전이 얼마나 길게 생각되었는지 몰라요. 물은 자꾸만 차올라왔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눈은 감지 않았어요.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데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 작은 배를 다리에 기둥 있는 대로 몰고 가그 기둥으로 제가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드릴 때도 눈을 뜨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제발 하나님 이 배를 다리 기둥에 닿게 해주세요. 나머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작은 배가 갑자기 다리 기둥 하나에 쾅 부딪혔어요. 저는 피아노 덮개와 쇼를 어깨에 걸치고 큰 다리 기둥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나 에란 아줌마, 어땠겠어요? 저는 그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 미끈미끈한 다리 기둥을 꼭 붙잡은 채 그대로 있어야만 했어요. 그 모양은 정말 보기 흉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물속의 무덤에서 도망치는 마당에 낭만적 운운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단지 다리 기둥을 붙들고만 있었어요. 물 없는 육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배는 다리 밑을 흘러가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비 등세 소녀는 앞에서 작은 배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앤도 같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세 소녀는 얼어붙은 것 같이 창백한 얼굴로 잠깐 동안 서 있다가 곧 목청이 터지도록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숲을 가로질러 뛰어 거리를 횡단했다. 그때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다리 있는 곳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다. 애는 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세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곧 구조가 오긴 했지만 애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흐르고 운이 나쁜 백합공주에게는 1분이 1시간 같이 생각되었다. 이제는 팔과 손목의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거의 떨어지게 된 순간 길버트가 다리 밑으로 작은 배를 저으며 다가왔다. 길버트는 앤을 발견하고 앤! 어째서 그런 데 있어? 라고 외쳤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다리 기둥 옆으로 배를 저어와서 대고는 손을 내밀었다. 하는 수 없었다. 애는 길버트의 손에 매달려 작은 배에 기어들어갔다. 흙투성이가 된채 물이 떨어지는 숄과 흠뻑 젖은 비단을 안고 같이 앉았다. 이런 상태에서 점잔을 뺀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앤? 길버트는 노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우리들은 에렌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어.
애는 구세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배를 타고 카메로트성으로 큐류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 작은 배가 새는 바람에 저 다리 기둥에 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어. 다른 사람은 구조를 청하러 갔어. 미안하지만 도선장에 나를 올려줘. 길버트는 상냥하게 도선장으로 배를 저어갔다. 애는 길버트가 내미는 손은 본체만체하고 몸도 가볍게 물가로 뛰어올랐다. 대단히 고마웠어. 애는 거만하게 말하고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훌쩍 보트에서 뛰어내린 길버트는 앤의 팔을 잡고 못 가도록 말렸다. 앤. 앤을 바라보는 길버트의 눈이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봐,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때 내가 너의 머리를 놀려댄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를 성나게 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장난으로 그런 거야. 더욱이 이미 오래전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너의 머리를 퍽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그 순간 애는 주저했다. 화가 나서 거만하게 굴면서도 애는 약간 수줍어했다. 열띤 표정을 담은 길버트의 갈색 눈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가. 지금까지 없었던 묘한 기분을 느끼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홀연히 전에 화가 났던 때의 일이 생각나자 누그러진 마음도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아니, 나는 너와 친구가 될수 없어. 되고 싶지도 않고. 애는 쌀쌀한 눈초리로 냉정하게 말을 던졌다. 좋아. 길버트는 무한으로 뺨을 불키며 작은 배에 다시 올라탔다. 이젠 두번 다시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 앤. 나도 되고 싶지 않아. 그는 도전적인 자세로 힘차게 배를 저어 나갔다. 앤은 가파른 작은 길을 올라갔다. 머리를 쳐들고 있었으나 왠지 후회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길버트에게 그런 대답을 한 자신이 원망스럽기조차 했다. 물론 그때는 길버트가 자기를 크게 모욕한 것은 틀림없으나 새삼 지금 와서 애는 한바탕 울고픈 심정에 사로잡혔다. 무서웠던 생각과 무감각이 될 때까지 다리 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긴장이 일시에 풀어진 탓도 있으리라. 오솔길 도중에서 애는 정말 미친 듯이 호수로 되돌아오는 제인과 다이애나를 만났다. 새 소녀는 오차드 슬로우프에 갔으나 발이 부처는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마침내 루비는 히스테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루비를 버려두고 제인과 다이애나는 푸른 박공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 앤! 다이애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앤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앤! 우리들은 네가 죽어버린 줄로 생각했어. 우리들은 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가 너를 에렌으로 시켰거든. 어떻게 살아났어? 그 다리 기둥 위에 매달려 있었어. 애는 우울하게 말했다. 그때 길버트가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나를 물가에 올려주었어. 어머나, 앤. 길버트가 구해줬다고? 어쩜 정말 낭만적이었겠구나. 하며 겨우 말문이 열린 제이는 물론 지금부터는 그 사람과 잘 지낼 테지? 잘 지낼 게 뭐야? 순간 옛 기분으로 되돌아간 애는 발끈 화를 냈다. 지금부터 낭만적이란 말은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을 걱정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모두가 내 잘못이야. 확실히 나는 나쁜 별 아래서 태어났나 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친한 친구를 골탕 먹게 만들거든. 우리들이 너희 아버지의 작은 배를 없애고 말았구나, 다이애나. 이제부터는 호수에서 배를 타는 일은 금지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앤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날 오후의 사건을 알고 바리집과 쿠스바트집의 소라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말이라는 신음하였다. 대체 언제 철이 들겠니, 앤? 이제 철이 들 거예요.
염려 마세요, 마리라 아주머니. 애는 활짝 개인 마음으로 대답했다. 동쪽 방에서 혼자 울고 이제는 가라앉아 여는 때처럼 쾌활해졌다. 철이 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훨씬 확실해졌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아주머니 좀 보세요. 저 오늘 새로 아주 좋은 것을 배웠어요. 이 집에 와서 줄곧 실패만 거듭했지만 하나 실패할 때마다 저의 아주 나쁜 결점이 나아졌어요. 오늘의 실패는 제가 너무 낭만적이라는 것을 고쳐주었어요. 아버님 같은 데서는 낭만적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수백 년 전에 탑이 있는 마을 케메로트 같은 곳에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현대화 같은 시대에서는 낭만이 유행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아주 변해버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마리라 아주머니.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마리라는 그저 그런 듯이 말했다. 그러나 마리라가 방을 나가버리자 언제나 방구석에서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매슈가 애네 어깨에 손을 놓고 중얼거리는 말로 속삭였다. 너는 낭만을 아주 버려선 안 돼요. 조금 정도라면 좋지 않아?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조금은 있어야지. 앤, 조금은 있는 게 좋아.